지금부터 위대한 다이쇼를 시작합니다. 다이쇼의 오프닝을 장식할 팀은 달인 김병만도 놀라고 한 차력팀입니다. 우리는 10년간 체력을 연마해온 체력쟁이들! 98이! 72유! 하! 98이 72! 자, 우리는 절대 물건을 팔로 나온 게 아니오! 한 푼 만져보셔! 한 푼 만져보셔! 한 푼 만져!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인 그게 아니야! 진짜 씨! 나! 정중하게 부탁드려야지! 한 푼 만져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체력은 이 단단한 벽돌을 2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슈. 오, 역시 우리 성님! 우리 98이가! 할 수 있슈! 할 수 있슈! 오라! 그렇다면은 자! 벽돌 50장을! 야? 어? 야! 야! 성님! 어? 이건 지는 진짜로 못하겠슈? 못하겠슈? 그럴슈? 잠깐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계시오. 98이 따라오시오. 98이 이것만 해준다면 98이 면도기 더 이상 쓰지 않겠슈. 어쩐지 여드름이 올라오더라니. 그렇다면 지가 한번 해보겠슈. 옳지 옳지 지어. 도돈돈 도돈 도돈돈 도돈. 하이야. 다시 한 번! 하야! 짹! 짹! 우와! 98이가 성공했슈! 박수! 아유, 98이 괜찮아? 포인트 벽지도 팔아요. 아이, 지나가세요! 아유. 40분들은 무대 뒤로 오셔! 나가세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어지는 쇼는 대한민국 국악을 대표하는 천재 소리꾼의 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소리꾼 헛소리꾼이옵시다. 헛소리.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콩쥐 팥쥐이옵시다. 좋다. 나쁜 개모는 팥쥐만 이뻐하고 콩쥐에게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데 그때 하루 종일 걸레질만 하던 콩쥐가 하는 말! 옳소! 영미! 영미! 헛소리! 헛소리! 영미, 선미, 유미 그 중에 최고는 당연히 각선미! 헛소리! 헛소리! 콩쥐는 깨진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자 슬퍼하고 그때 나타난 두꺼비가 깨진 독을 막아주는 뒤 그때 그걸 본 콩쥐가 하는 말! 옳소! 힘을 내요 슈퍼파워 워, 헛소리! 워, 헛소리! 헛소리! 두꺼비, 제비, 두께비 그 중에 최고는 당연히 R&B! 헛소리! 헛소리! 콩쥐는 두꺼비의 도움으로 잔치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왕자는 콩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데 그때 그 왕자가 콩쥐에게 하는 말! 헛소!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헛소리! 헛소리! 왕자, 여자, 남자 그 중에 최고는 당연히 무이자! 헛소리! 헛소리! 우리 천재의 소리꾼의 무대였습니다. 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네. 무더위 극복하시라고 관객분들께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어, 진짜요? 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헛소리! 헛소리! 나가세요! 헛소리! 다음 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쇼에 엄청난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3대 괴너와 함께하시죠. 도미
먹고 싶다. 곤드레 밥. 아, 곤드레 밥. 간장에 슥슥 비벼. 와, 짱인데. 와, 곤드레 밥. 배고프다. 비 내리는 호박전. 와, 와, 비 오는 날 호박전. 와, 동태전도 맛있. 와, 맛있는데. 맛있겠다. I believe I can fry the chicken. 치킨, 어우, 치킨. 1인 1닭 하자. 1인 1닭? 아, 1인 3닭. 그래, 끝나고 먹자. 응. 배고프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원, 투, 쓰리, 포. 라라라, 라볶이. 라라라, 라조기. 와, 와, 저거 뭐야? 순간적으로 음식 두 개 나왔어. 뭐야? 라라라, 라면도 있어. 와, 라면. 라볶이. 라면 10개. 와, 먹고 맛있다. 배고프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다가 멧돼지로 오해받았다. 돼지처럼 왔다가 돼지. 산에 가지마. 그래, 산에 가지마. 바다로 가자. 바다로, 바다로 가야 돼. 위험해. 맛있겠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창살. 어, 안창살 어디 있어? 안창살 어디 있어? 안창살. 다모씨 혼자. 이거 아니야 이거. 다모씨 아주 그냥. 이거 안창살 아니야 이거. 안창살 어디 쪽에? 배고프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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